아모르 파리 뭐라고 무슨 말이라고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이 영상은 제가 이 약을 옮겨 닫는 컨텐츠입니다. 미국에 이제 저희 누나가 좋은 일이 생겨서 미국에 2주 동안 또 갔다 오게 됐습니다. 그래서 당분간 유튜브 업로드가 뜸해질 거라는 점,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올릴 영상이 없어요. 제가 저번 주부터 또 다시 아파가지고 방송을 못해서 이제 더 이상 올릴 게 없습니다. 그래서 조만간 이제 커버곡이 하나 올라오긴 할 건데 그거 말고는 더 이상 올릴 게 없어서 이렇게 약을 나눠담는 거를 찍어서 올리고자 하게 됐습니다. 묻지 말고 얘기하라고요? 자, 아무튼간에 제가 이번에 위염이 왔기 때문에 또 링겔 맞고 처방을 받았는데 하도 막 약간 원인 미상 이런 거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상세불명 그런 병명이 그래가지고 약을 그냥 있는 걸 다 주셨어요. 약을 한 50일치를 이렇게 주시고 날 때까지 먹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을 받았고요. 그래서 제가 먹는 약들을 하나씩 담아 보겠습니다. 일단은 네, 이렇게 됐네요. 아침에는 이게 하나 둘 셋 여섯 알을 먹고 점심에 다섯 알, 그리고 저녁에 일곱 알, 밤에 여섯 알, 이렇게 약으로 하루하루를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. 재미없다. 이거 콘텐츠 망했다. 아무튼 여러분들, 원래 본 목적은 유튜브 업로드가 뜸한 이유가 이제 제가 그간 아파서 방송을 못해서 그랬다는 점이고, 사실 지금도 약간 좀 힘들어요. 힘든데 공지는 해야 되니까. 아무튼 제가 10월 2일부터 10월 15일까지, 이게 딱 2주 분량이에요. 이거 미국 가져가려고 지금 사온 거거든요. 그 이제 2주 동안 미국에 또 이게 걸어 올리면 이제 미국 가서는 여러분들 그 생방송으로 핸드폰으로 생방송으로 야외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유바 엄마도 유바 한번 해주세요. 유바 유바가 뭔데? 유튜브 바이.